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를 들렸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가야 되는데 그거 가는 거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씻고 스킨케어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스킨은 이거 한유 진액쌀 스킨. 제가 한유에서는 쑥라인은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근데 쌀라인은 거의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해본 제품인데 생각보다 엄청 순하고 좀 피부가 굉장히 찰기가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차앤바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 이건 제가 겨울마다 굉장히 잘 사용하는 미스트인데 이번 가을은 좀 유난히 피부가 많이 건조해졌더라고요. 진짜 귀신같이 피부가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굉장히 이렇게 보습력이 강한 스킨들로 해주고 저는 로션을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바로 크림을 쓰는데 요즘에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닥터지는 제가 겨울쯤에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 있잖아요. 이건 건성분들한테 진짜 필수템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추천해줬는데 친구 진짜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크림. 제가 어성초 스킨도 잘 쓰긴 했는데 전 크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화농성 요들은 같은 게 금방 잠재워지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막 따갑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 마몽드 무궁화 크림.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세라마이드 크림이라서 요즘 건조해서 좀 많이 사용을 했고 진짜 가벼운데 엄청 보습력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크림은 3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피부 타입이 엄청 건조하게 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구매도 조금 하고 일단 근데 이 닥자 컨실러는 커버력이랑 그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서 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거 에스쁘아 스펀지에다가 미스트 뿌려서 이렇게 컨실러 올려놓고 바로 쿠션으로 두들겼잖아요. 건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베이스 제품도 엄청 건조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블렌딩을 미리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어른들이 나이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러잖아요. 저 그거 안 믿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수분감이 좀 적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유분감도 그렇고 피부 본연이 되는 그런 거. 오늘 베이스는 이거 랑콤 땡이도를 사용을 할게요. 지속력이 정말 좋아서 거의 수정 화장을 안 할 정도로 제가 평소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쵸? 아 그리고 얘는 좀 픽싱이 굉장히 빨라서 바로 두들겨야 돼요. 좀 냅두면은 그냥 그대로 바른 자리에 멈추더라고요. 가전 파운데이션 중에 좀 잘 맞는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잘 사용했던 게 에스티로더 쿠션이었는데 그건 잃어버렸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써볼 때마다 지속력도 좀 약하고 끼임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땡이돌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둘러보길 정말 자주 하는데 너무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고 진짜 다들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사냐고. 진짜 얇게 발리고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한번 그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직원분이 해주셔서. 이제 진짜 얇은데 엄청 밀착되게 발리더라고요.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뭐 뜨거나 뭉침 없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요즘에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화점 브랜드 촉촉한 파운데이션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지속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 퓨처리스트 리뉴얼 됐더라고요. 보셨나요? 아, 좀 흔들려요. 살까 말까 하고 요즘 고민 중이랍니다. 제가 최근에 눈썹 그리는 방법을 바꿨어요.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머리 좀 넘기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고 브로우 마스카라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에 대한 거를 계속 정보를 찾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찾는데 어떤 영상에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먼저 이렇게 브로우를 채우고 펜슬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원래 펜슬로 잡고 브로우 카라로 이제 컬러만 바꿨는데 근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털에 뭉침 같은 게 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좀 일부러 헤어 컬러보다 밝은 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한 것보다는 요즘에 밝은 눈썹이 좋더라고요.
얘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원래는 맥 제품 구매하고 싶었는데 맥이 없더라고요. 올리브영에.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부터 다듬어 놓을게요. 테두리 정리하는 데만 사용을 하려고 얇은 걸로 펜슬도 바꿨어요. 이니스프리고 5호 컬러입니다. 저도 이쪽에 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넣어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눈썹 문신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유튜버라는 직업 특성상 해도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찾아보기는 해요. 근데 받으면 이렇게 헤어라인도 같이 받고 싶어요. 좀 빈 부분 같은 거 채우게. 그리고 요즘 아이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에뛰드아스 10배때 카페인 홀리 라카 요즘 좋아하는 글리터 이니스프리 햇살 한 조각을 사용을 할게요. 요거로 베이스. 채널 운영을 하면서 아이 메이크업 하는 방식이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뭐 컬러 선택도 그런데 원래 제가 브러쉬를 진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스펀지 팁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제가 맨날 혼혈 렌즈만 끼고 좀 센다고 해야 되나? 그 메이크업을 정말 진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 약간 외국 언니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시켰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메이크업을 그런 쪽으로 좀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컬러는 이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진짜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베이스를 깔 때도 여기까지 깔았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붓 크기만큼만 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메이크업이 진짜 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요즘에는 좀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브라운 컬러들로 많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쌍꺼풀이 제가 이게 높이가 두꺼운 게 아니라서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만약에 깔거나 좀 음영을 넣으면은 눈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언더 삼각존도 마찬가지로. 이쯤 했을 때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적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생얼을 많이 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화장 연하게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보면은 좀 더 연하게 내추럴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연해졌어요. 여기 삼각존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일자로 채울게요. 이게 그 옛날에 뒤트임 한다고 이런 효과 많이 냈었었는데 요즘에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가을이라 좀 그윽한 눈매 만들어주는 거 괜찮아서 최근에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많이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라카 앞부분에 펄 이거 스펀지 팁에 묻혀서 아예 쌍꺼풀 라인을 다 여큰 펄로 채워놓을게요. 아, 앞에 묻었다. 요즘 이렇게 브라운한 컬러를 찾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오렌지 톤이 도는 색깔들도 많이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 펄은 요즘 완전 꽂히는 햇살 한 조각. 얘도 마찬가지로 스펀지 팁을 사용을 할게요. 오랜만에 이니스프리 매장을 들어갔는데 이게 신상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딱 걸려주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어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들어. 속눈썹 뽑은 게 다 풀렸어요, 이제. 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진짜 없네요. 회사도 방문 잘 못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펌도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비해서 귀찮음이라는 게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자취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임테이블까지 짰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거를 하고 이렇게 진짜 타임테이블을 짜서 모든 걸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자취하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게을러져요. 막 민기적거리게 되고 침대만 보이면 누우려고 되고 그 특히 편집하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전 제가 그렇게 주의력이 없는지 몰랐어요. 저는 집이 조용한 걸 싫어해요. 집이 조용하면 너무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TV를 켜놓고 편집을 하거든요.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유난히 재밌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잘생긴 배우들도 많고 이래서
편집하다가 이렇게 싹 돌리면 계속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마성의 기쁨이랑 마성의 기쁨 미쳐가지고 편집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신서유기 한 것도 봤는데 너무 재밌어. 요즘 TV에 볼 게 많아서 행복합니다. 펌이 풀렸기 때문에 픽서는 이제 완전 필수품이 다시 되었어요.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또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뭔가 이런 날씨에 제주도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때가 찝찝한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예과다 보니까 재료 사러 종로를 많이 가는데 삼청동, 익선동, 북촌 다 걸어 다니고 서촌에서도 막 엄청 많이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10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 진짜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10월 말에 여러분이랑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토니머리. 제 눈이 아무래도 다 채우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점막도 안 채우고 앞뒤만 이렇게 펜슬 라이너로 자연스럽게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그윽해 보여요. 살짝 이쯤 됐을 때 면봉으로 조금만 덜어낼게요. 시크리스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코랄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서 제가 브라운 렌즈는 초코 렌즈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메인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컬러감만 많이 바꾸고 뭐 아이라인 형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게 가는데 메이크업이 항상 비슷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저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좀 분위기 많이 다른 메이크업도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진짜 업로드 전부터 엄청 떨려요. 막 아 뭐 실수한 거 있을까 봐. 지금 사용한 쌩얼카라는 군더더기 없게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섬유질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서 길이 연장 이런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컬링은 되게 잘 돼요. 최근에 제가 가장 잘 사용했던 립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 이글립스 무인샷. 퍼스널 컬러를 모르기도 하고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평소에 바르고 싶은 컬러만 바르는데 이거는 이글립스고 7C라는 컬러예요. 좀 쿨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쿨한 컬러들, 핑크 컬러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 따라 오렌지 컬러들?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브라운 컬러들이. 이것도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이거 랑콤 파운데이션 사는 날 같이 샀어요. 코랄기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좀 분홍 컬러처럼 보이지? 얘가 엄청 코랄인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분홍빛으로 보이네요. 얘네가 워낙 오렌지 컬러들이라서. 얘는 뭐 덧바른다고 해서 컬러가 진해지진 않더라고요. 크레용이라서 덧바르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립 표현이 뭉친 것처럼 표현이 돼서 그냥 톡톡톡 두들기거나 펴서 발색하는 게 가장 예뻐요. 제가 아직 퍼스널 컬러 진단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진단 결과가 나와도 좀 그걸 잘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진단은 안 받고 그냥 하고 싶은 컬러들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글립스. 얘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컬러감 이번에 진짜 잘 뽑았어요. 사랑해줘, 생기, 또 솜사탕, 틴트, 칫.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인샷 905호. 네, 블러셔는 요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로 진행을 할 거고 요걸로 베이스 깔고 얘로 포인트 컬러 올릴게요. 저는 메이크업에 진짜 분위기를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컬러감으로 분위기를 많이 잡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요런 오렌지 브라운은 워낙에 분위기를 가을 분위기? 아니면 좀 단짠한 분위기를 많이 띄고 있는 컬러여서 딱 요 시즌에는 요거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겨울에는 다시 또 분홍 컬러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원제스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제 스모크 퍼프라는
외국 힙합 래퍼 분이 내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래퍼들도 같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공연을 한 거였는데 디보도 보고 그 제키와이도 보고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원래 그렇게 진짜 좋아하던 래퍼는 아니었고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언제 만에 그 특유한 랩 있잖아요. 좀 진지하고 그런 랩 그리고 엄청 낮은 목소리 그거를 최근 들어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엄청 덕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이번에 두 눈으로 보고 이 귀로 그 진짜 랩을 딱 귀로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가수나 이제 그런 공연에 간 게 거의 없어요. 막 그 준영 오빠 개인 콘서트 이후로 이렇게 공연 가가지고 가수 노래 들으면서 막 입에 못 담은 건 정말 두 번째였어요. 원제님, 원제스 노래 중에 11 블레스가 가장 최근 곡이잖아요. 진짜 좋아해서 맨날 밤마다 그거 들으면서 자면서 아 진짜 막 이분이랑 만나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이러면서 잠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두 귀로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원래 연예인 하면 영상 많이 찍잖아요. 근데 영상 찍으면서 영상대로 두고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힙질이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코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눈썹 뼈랑 여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진짜 거의 처음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진행한 메이크업인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가봐야 할 시간이 돼서 나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